Hello, Sarah. How are you doing? How was your weekend? It was not good. It rained all weekend. I think that some people have the destiny to go around many places, and especially outside. Those people, in that case, when those people got stuck in a house or same places like in prisons or Korean schools, and those places and those people will go crazy. Yeah. In Korean traditional, beliefs, they say 역마살. 실제로 안 다니면은 이제 병이 나고 답답하고 뭐 정신병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막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자기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야.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 자, 만화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작은 보통 추천을 잘 안 해. 근데 내가 굳이 예전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렌드 자체가 만화 전성기가 꺾여버렸어. 이렇게 꺾여버렸어. 이때가 80년에서 2000년 사이 90년대 정점을 해가지고 이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거든.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장르들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추세를 못 따라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만화 말고 다른 즐길거리. 일단 헐리우드 무비가 이제 세계를 강타해버렸고. 그 전에 일본 만화 같은 경우들은 헐리우드 무비가 세계를 강타하기 전에는 다국적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이 나왔거든. 심지어 독일어, 뭐, 스페인어, 뭐, 러시아어 버전까지도 그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요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그 나라들도 일본 만화가 이제 뭐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대체할 오락거리가 많아서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전부 비닉빈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만화가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뭔가 어릴 때 만화 진짜 많이 봤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이랑 느낌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만화들 자체 느낌이 다양하게 다 내가 보는 걸 쌤도 볼 수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기보다는 너무 매니아가 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재 고갈이 가장 큰 것 같고 소재 고갈 앞에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과거 작들을 가지고 컨버전을 하고 있어. 리메이크하고 퀄리티 엄청 떨어지던데. 그렇지. 대부분 뭐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뭐 팝송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 최신작을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 애니메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것도 불구하고 만화책 코믹스 시장은 또 달라. 코믹스 시장은 만화와 안 된 작품이 99%인데 그것들은 일본 내수용이거든. 여전히 그 고도의 문학성과 역사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실용성까지도. 한 예로 이번 만화책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타록 하는 법. 타록. 교도소에서 타록 하는 법. 범죄 저지르는 법. 그다음에 뭐 빠찐꼬로 돈을 버는 법. 이런 거 가지고 연재를 하는데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요리 만화는 뭐 나온 지 오래됐고.
이제 만화 책 시장과는 다르게 애니메 시장은 많이 죽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데다가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장 흥행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팔려야 돼. 음반으로 이렇게 DVD 근데 누가 DVD 만화 DVD 요새 누가 사는 거야? 엄청 비싸던데요. 그러니까 7, 8만 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많이 안 사. 대여점도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수출도 안 돼, 영화도 안 돼, DVD도 안 돼, 그래서 전멸을 DVD도 한 애니메이션은 되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 사요? 그러니까 진짜 일부 매니아 아니고는 이제 살 엄두를 못 내지. 그래 이제 그나마 이제 만화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텔레비 방영을 텔레비 방송사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이제 일본은 또 단가가 되게 낮거든. 다른 산업보다 만화 이제 애니메이터는 단가가 낮아. 그래가지고 이제 초창기부터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하여튼 그 저 예산에도 불구하고 텔레비로 방영이 되면은 그나마 본전은 건진다 해가지고 하고 텔레비 방영된 것들을 다시 DVD로 내놓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TV로 방영이 안 되는 거를 DVD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는 절대 돈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은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고전자가 많이 가더라고 싶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괴남숙 사나이 훈련소 이 괴가 따로 저기 읽는 방법이 있는 도금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라. 형님도 모른다. 어려운 글자다 이거. 그 1400자 훨씬 법이 넘어간 거. 하이가 맞나? 이게 훈독이 있을 텐데. 사키가케. 사키가케. 오토코 주쿠거든. 사키가케 오토코 주쿠.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나이 다음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나이 다음 사나이를 얘기한 동시에 그런 걸 추구하는 걸 바보 만든. 그러니까 보면서도 야 멋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렇게 한심하게까지 남자가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조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무조건 추앙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약간 좀 정체성이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게 일본 군국주의 만화가 아닌가라는 또 의혹도 많이 있었는데 초반에 분명히 만화 초반에는 이 제국주의와 이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 일본에서는 되게 하기 힘든 말이야. 왜냐면 일본은 아직도 그걸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반반? 전 뭐 언제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그 굉장히 또 남자다움을 추구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냐 또 의리와 조직은 이렇게 되게 또 막 그 찾으면서 거의 뭐야 이 틈틈이 뭐 예를 들면 교장이나 교관한테 반말 찍찍하고 개기고 반항하는 모습들도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자세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뭐 대부분의 드래곤볼 만화가 그렇듯이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다른 작품으로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 한 개 작품이라고 보기도 힘들어. 드래곤볼도 원래는 서유기를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이제 고전을 리메이크한 거였잖아.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 가니까 결국 뭐 우주 괴물과 싸우는 요즘에 또 연재 중이에요. 드래곤볼은 완결됐어.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에서 몇 번 나온 거야? 애니메이션 그게 아마 거의 리메이크일 거야, 리메이크. 하도 시리즈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 완전 드래곤볼도 완전 다른 작품이 됐듯이 이것도 처음에는 뭐 제국주의 반대하고 저거 시작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군국주의를 또 따르는 듯한 그런 전개로 가다가 나중에 후반부 가면은 이제 또 막 그 완전 격투만으로 변질돼 버려요. 각국의 세계 각국이 이제 대표 16명씩 뽑아서 이제 이 산란 훈련소가 16명을 또 차출해서 전 세계 맞짱을 뜬다 이런 내용. 그래서 뭐 그 그냥 어떻게 보면 정답은 이 작품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아 그냥 웃자고 만든 작품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코미디를 찾고 웃으면은 뭐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그걸로 뭐 된 게 아닌가. 그 리메이크도 세일러문 리메이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것의 그림체 완전 기겁할 정도. 그거랑 사쿠라 새로운 시즌 나왔댔잖아요. 그림체가 비슷해요. 그렇지. 거의 망해가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 점점 왜 갈수록 안 좋아지나 이건. 아 참 안타깝네.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사를 하나 꼽자면은 선생님한테 퀴즈를 이렇게 다시 틀어봐도 되고 불 끄고 나올 때 이 토가시 거기 여기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제 머리 메고 있는 애가 주인공이야. 쓰루기 모모타로야 얘가. 쓰루기 모모타로 이렇게 쓰고 검 모모 도테랑이거든. 도테랑 쓰루기 모모타로 얘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잘생김 제일 잘생긴 원래 주인공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대신 기름에 끓는 기름에 들어간 애가 토가시야. 의리짱. 자 끓는 기름에서 나오면서 가자고 굉장히 멋진 대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맞춰보기 바래. 그 요거는 이거는 정불이 있으니는 선생님도 100% 다 못 알아듣고 한 95% 정도? 가끔 이제 헐불헐불헐 하는 건 나도 다 뭐지? 하는 거 있어. 그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다 정보 가지 않아도 좋고 그 에피소드마다 포인트가 되는 용어 말들은 알아들어야 이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몇 가지만 물어볼게. 아 EU 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약간 목욕 같은 그런. 그렇지. U가 따뜻한 물이잖아. 좋은 목욕물이었다. 아주 요게 이번 여기 앞부분 여기 강의하려는 진짜 핵심 캐치프레이즈인데 EU답다. 그리고 그 한일 공통적으로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허세 문화가 있어. 허세 문화가 그 이제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전통은 일본에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어. 지금도 여자다움도 심하.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다움을 강조한다는 건 반대로 여자다움도 강조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는 일본이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무슨 개인적인 생각이야. 물론 또 일본에 많이 사신 분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아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성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 한국이 그런 것들을 조금 벽을 무너뜨리지 않은 데 반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오히려 훨씬 더 그게 아직도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그러니까 뭐 그걸 안 따를 권리 내 맘대로 할 권리 여자 같은 남자 같은 여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
타치 않아요. 우린 타치 모르는 거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같은 또 결혼을 뭐 하냐 애를 낳냐 안 낳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은 일본인들도 있지만은 가족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 근데 한국은 뭐야? 간섭이 굉장히 심하다. 가족, 친지, 친구, 사회, 말들이 많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려들고 하는 게 많은데 많은 그런 게 없다. 개인주의는 그런 뭐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게 좋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개개인에게 압박을 넣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유도 있다. 그거랑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본 사무라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에. 삼시 세때를 굶어도, 방금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셔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이제 초대, 이제 그 개화기 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해군장은 카츠 가이슈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이에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자기 아버지가 있다 그때 거기 자기 회고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사 집안이야. 우는 소리 내면은 목을 베버리겠다. 그다음에 그다음 유명한 일화가 있지. 그 신명은 아니고 일본에 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얘기인데. 떡 훔쳐먹은 사무라이 아들이 있어. 떡 훔쳐먹은 사무라이 아들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사무라이 계급이라는 거는, 사무라이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칼만 휘두르는 계급이 아니라 선비 계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선비들도 뭐 활쏘기 같은 건 했단 말이야. 무예는 어느 정도 좀 했듯이. 일본에도 이제 칼을 폼으로만 차고 다니고 무예보다는 그냥 먹물 사무라이가 제일 많았어. 그러니까 선비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사무라이 계급은 사람 포함한 개념. 요거는 이거 다 포함한 개념.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런 일화가 있어. 그 상인이 일본 어느 사무라이 아들이 이제 어떤 상인에 붙들려 왔거든. 우리 떡을 훔쳐먹었다. 얘는 안 훔쳐먹었다 이랬어. 안 훔쳐먹었다. 훔쳐먹었다. 치욕스럽잖아. 좋다.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뺐어. 그리고는 배를 갈라서 확인을 했거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일이야. 아마 다 알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떡이 안 나왔어. 바로 없지 하고 아버지가 이제 떡 장사도 목을 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끔찍한 얘기는 가오와 체면, 허세의 극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은 이제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조선의 양반 문화와 만나는 점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확실히 일본인들은 끝장을 진짜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가지고 조선의 양반들은 그런 척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꽁군이 내리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벌어졌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회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80년대까지, 80~90년대까지 이제 노력형 영웅.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시타노조 같은 법서가 나오는 만화 같은 경우는 마지막 대결에서 이제 이기고 숨져. 나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 그러면 뭐 어떤 뭐 거인의 별, 뭐 교진 호시 같은 작품에서는 완투하고 불구자가 돼. 완투하고 불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화하고 아름답게 생각했거든.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인생을 즐기자. 이제 천재형 영웅들이 대체하게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이런 것도 좀, 물론 또 오히려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는 막 노력형 영웅들 바보 만들기 시작해. 나랑 승부해, 나랑 승부해! 막 이런
쪼잔한 놈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노력형 영웅들을.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가면은 2000년대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진화를 해요. 성장형 영웅들이 나타나. 원래 찌질하고 바보 같고 노력도 안 하고 이럴 때 그 이제 뭐 죽도록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뭐 성장형 드라마. 성장형 내지는 이제 그냥 주인공인데 무기를 켜고 아무것도 안 해. 극단적이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뭐하냐라는 염세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말기 작품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냥 공식의 상관 없이 그냥 좀 중구난방으로 지금 작품들은 그런 어떤 공식과 별개로 좀 뭐 여러 가지 난립하고 있는 형태로 생각이 돼요.